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말씀 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고 숨을 걷어가셔서 떠나게 하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 세상에서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정이 녹록지 않지만 그 가운데 세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산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과의 추억으로 기억으로 새겨져 가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150편입니다. 시편의 시작은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바로 다음 절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토라, 즉 율법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50편은 찬양이라는 주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의 구조는 토라, 즉 묵상에서 시작을 하여서 찬양으로 초대하며 끝이 납니다. 이것이 시편 전체의 얼개인데 이 사이에는 수많은 전쟁과 갈등, 어려움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되고 아름답고 거룩했던 우리의 삶이 결국 천국의 기쁨으로 찬양하며 입성하지만 그 삶의 가운데 그 삶의 순간마다는 아주 전쟁터인 삶을 우리가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역사의 시작이시며 마침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밀고 사는 것 같지만 저 끝에서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역사를 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퇴행할 때 절망이 있겠지만 결국 역사의 끝이 우리를 견인하고 있다면 넘어져도 하나님은 절대 넘어지지 않으시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으로 시작하여 혼란스러운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혼란과 혼돈을 뚫고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찬양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혼돈을 뚫고 마침내 도달한 세계가 오늘 말씀의 그 찬양입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어떠한 찬양일까요? 고상하고 아름다운 찬양일까요? 이 찬양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둠과 고통과 갈등, 그 삶의 고단함을 아는 찬양이면서 이 어려움들을 넘어서는 찬양입니다.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의 구절이 이 시편 전체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찬양하라고 하나요? 성소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소를 뜻하는 장소는 어디이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가능성이 높지만 위치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이 계신 곳,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나 기억을 말합니다. 마치 의미의 저장소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미의 저장소는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 사건, 바벨론으로부터의 구출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의미의 저장소는 어디였을까요? 아마도 부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 바로 되새김질하도록 만드는 곳입니다. 야곱은 어땠을까요? 형 에서를 피해 그 단란하던 순간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가 도망하던 중에 길바닥에서 자게 되는데 창세기 28장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돌베개를 베고 누웠더니 비전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음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에서 땅에 닿는 돌계단을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곱이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고 28장 19절에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즉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그곳 야곱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그 두려웠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서 사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를 일으켜 세워주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삶의 고난, 그 어려움에서 일어서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곱의 경우에는 베델 또 모세의 경우에는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그 갈릴리 호수 거기에 가면 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소는 어디이며 또한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여러 곳이 생각나지만 특별히 저는 지금 제가 서 있는 한사랑교회의 그 예배당이 생각이 납니다 중고등부 때 이곳에는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체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새벽까지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 삶의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이 계단을 내려와서 예배당 문을 딱 들어설 때 그 무언가 따뜻하고 그 편안한 마음으로 앉아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순간들, 지금도 이곳에만 들어오면 수많은 성도님들의 쌓여진 기도와 하나님과의 수많은 교제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의 의미의 저장소는 바로 이 한사랑교회 예배당입니다. 이처럼 성소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모든 장소와 경험, 그 기억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라는 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그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0편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웅장한 창공에서 천사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부름을 받고 있는 겁니다. 동방정교회를 보면요 천장 위에 그림이 있는데 사도들의 아이콘이 참 많습니다 만유의 주님이 가운데 계시고 그 주위에 사도들의 그림이 그렇게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천장 밑에서 회중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정교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늘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사도들과 함께 그렇게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와 아래가 함께 예배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찬양으로 부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 2절에는 찬양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능하신 행동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억압을 깨뜨리고 자유로 백성을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입니다. 바로로 상징되고 있는 세계에 소수의 사람만이 자유를 누리고 다수의 사람이 예속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능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억압의 철장을 깨뜨리고 연약한 자들의 살 권리를 되찾아 주시려는 겁니다. 이것이 능하신 행동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자유와 만족과 기쁨의 공간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그의 능하신 행동으로 찬양하며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함은 무엇일까요? 위대함을 생각하면 뭐 사랑, 오래 참음, 기다림 이렇게 위대함은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대함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위대하심을 하면 큰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당신 자신 밖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족성을 버리고 지저분하고 엉망진창이며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는 것을 꺼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격상 깔끔한 걸 좋아합니다.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렇게 합니다. 대화를 나누었을 때 논쟁되는 것을 싫어하고요. 논쟁된 다음에 돌아서면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계속 후회되고 하기 싫었던 말들도 왠지 코너에 몰려서 하게 되고 그 논쟁 가운데 내뱉었던 말이 내가 계속해서 왜 했을까라는 후회가 되는 그렇게 전한 사람은 논쟁이나 관계의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안정적이고 깔끔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나만의 프레임과 나만의 장벽을 만듭니다. 스스로 만든 장벽에 타자들이 내 삶 속에 개입해 들어오는 것을 내가 보이지 않는 장벽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에게 타자는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많고 불편한 대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장벽을 허물고 그에게 가보면 타자들도 위험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사람이란 걸 느끼면서도 나는 상대방에게 개입하고 싶지도 내 삶에 누군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가 숨어있는 그 안정권이라는 동굴에서 나오지 않고는 교제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고 교제가 없다는 것은 충돌도 없고 갈등도 없지만 얻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지금 와서 회개하며 결단하는 건 참 오랜 기간 동안 깔끔한 관계, 피상적인 관계, 적당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게 참 피곤하고 싫더라고요. 그러나 다시 말씀 앞에 어느새 그렇게 된 내 모습, 하나님 앞에 깨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몸부림을 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장식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이십니까? 안정된 생활이십니까? 고상한 인생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최종의 구원자로서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발이 착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죄와 짐을 짊어지시고 결국 피투성이가 되어서 피범벅으로 엉망으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희생으로 탄생된 역사는 역사의 획을 그었고 하나님 나라의 수문을 열었고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앞으로 돌이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그렇게 쫓아가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결단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족성에 머물지 않으시고 자신을 넘어서서 고통받는 또한 불편한 어쩌면 피하고 싶었던 그 인간의 삶의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위대하심입니다. 오늘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할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론 그렇게 해야 하겠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내가 세워놓은 장벽 너머의 세계 그 세계에 다가가서 나의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 필요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들의 마땅한 성도들이 마땅히 지향해야 할 위대함입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그 위대함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5절은 찬양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로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3절부터 5절까지 알만한 악기가 다 등장합니다. 나팔, 트럼펫, 양각 나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배제되어야 할 악기는 없습니다. 옛날에는 피아노, 오르간, 드럼, 기타는 예배 때 세속적인 악기라고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다 사용합니다. 악기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선 것, 공연이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치는 것입니다. 악기를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악기가 세속적, 거룩한 악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걸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아나톨 프랑스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어릿광대라는 책에서 어릿광대 바르나베라는 유랑하면서 자기의 재주를 보여주며 먹을 거리를 버는 사람입니다. 어릿광대 바르나베라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수도원에 가보았더니 수도원의 수사도 그렇고 각자의 은사대로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은 필경을 하고 또 가죽으로 책표지를 만들고 찬양으로 성경 낭독으로 다양한 은사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당 안에 바르나베라가 있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물구나무로 서서 두 발을 이용해 여섯 개의 공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수사들이 보고 저놈 미쳤구나.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어리광대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바르나베라의 땀을 닦아줍니다. 바르나베라는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이 없어서 자기의 재능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받으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적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오롯이 집중되어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하나님 찬양이라는 한 가지 목표로 수렴이 됩니다. 삶에 주체할 수 없는 격동과 감정조차도 하나님께 바칠 때 진정한 찬양이 됩니다. 오늘 말씀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호흡,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생명을 생생하게 묘사할 때 즐겨 사용하는 어휘입니다. 내가 숨쉬는 것으로 알지만 마지막 숨을 쉬고 세상 떠나는 사람은 내가 이제 숨 안 쉴 거야 해서 안 쉬는 게 아닙니다. 임종 장면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데요.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게 숨을 불어넣어 살게 하시고 숨을 거둬가셔서 떠나게 하신다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산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닫고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욥기 32장 8절을 보면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지속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삶이 고달프고 힘겹고 하찮아 보여도 또한 죽고 싶다 할지라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살게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이 찬양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뢰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의 호흡이 생생하게 유입이 되고 그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에서부터 시작된 시편의 여정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찬양의 부름으로 맞춰졌습니다. 우리의 삶에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